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안 믿기겠지만 굉장히 인싸였거든요. 학생 회장도 하고. 근데 이제 지난 3, 4년간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하게 친구도 못 사귀고 하다 보니까 매일 코로나 핑계 대지 마라. 원래 인싸 맞거든요. 대학교에도 친구 두 명이나 있었거든요. 눈 쉬는 날에 우리 아니면 만날 사람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잖아. 잃어버린 사교성도 좀 찾을 겸 2021년 첫 목표였거든. 사실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고 친구를 많이 만나자. 그래서 차라리 친구를 돈을 주고 섭외를. 돈 주고 친구를 산다고요? 사는 게 아니죠. 친구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부터는 친구 구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내가 좀 괜찮다, 공대생 변승주가 나랑 딱 맞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또 계속 연락하고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걱정되거든. 여러분들 이 어색한 기류를 좀 즐겨주세요. 뭔가 내 친구들은 이제 주말 어떻게 보낼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1일 체험으로 그 사람은 뭘 어떤 걸 하느냐, 주말에 쉬면 뭐 하느냐 간단하게 간만 보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냐 이게.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차가 되게 좋네요. 아유, 아유, 너무 아, 아유, 아유, 진짜 내가 진짜 TV에서만 보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 저는 TV에서만 봤는데. 아, 아유, 네,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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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아 먼저 말씀하세요. 아 시간이 예. 시간이 붕 떴는데 아, 마침 아 뚜루비 형이 형 전화하고 있었는데 아 할래? 이렇게 해서 아 뚜루비가 이제 네. 그 저 그 친구 네, 친구 에이. 친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예, 1일 알바, 1일 친구 체험. 아, 진짜 알바는 알바잖아요. 뚜루비 지인 이런 거 생각 없이 네. 갑자기 그냥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뭐 저랑 친구 한 시간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알바비 드릴게요. 아, 하면은 오, 어느 옛날에, 정도면 할까?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예, 그죠. 놀이터에서 생판 모르는 친구랑 놀았던 기억 있죠? 그런 기억이 어릴 때밖에 없습니다. 아, 나중에 그죠. 크면서 이젠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일단 용기를 내서 오. 알바비라도 드리겠다 하고 용기를 내는 게 그럼 돈으로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짜로 해준다? 공짜는 아니. 아! 최저시급이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어? 만 원에다가 반말모드로 반말모드 옵션 넣어서 아, 옵션. 시간당 20,000원. 오케이. 거기에 이제 연예인이니까 20,000원 더 쳐드릴 거예요. 아, 그래서 한 제가 시급 50,000원. 아 40,000원. 45,000원. 오 괜찮. 45,000원 정도 측정을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저한테 네. 팔면 어떨지. 오. 어 괜찮지. 짭짤한데요? 오 괜찮잖아요.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아 그럼 친구 하면 되나? 반갑다 친구야. 아 반갑다. 아 낯을 많이 가리는데 나 원래는 안 가리거든. 아, 근데 내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나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단 호칭부터 정하자. 호칭부터. 어, 호칭부터 정하자. 호칭 약간 여보 이런 걸로. 아이씨. 그러면은 만난 김에 김해공항으로 이렇게 가사 쓰는 거구나. 그런 맛이지. 또 조사를 했지 뚜루비한테. 레원이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가. 아 뭐라고 하시대. 일단 첫 번째로는 우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한다. 뭐 경행세계. 아 공대생이면은 일단 과학을 잘하는 거. 그지. 나도 그 양자 역학 인터스텔라 이런 거 다 봤지. 무슨 분야로 좀 좋아하노. 이거 근데 무슨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우주가 나오는 분야에서 우주가 나오는데? 어 우주가 나와. 우주에서 뭐래? 유학과학인기라. 우주 유학과학인. 두 번째로 이제 삼행시를 그렇게 좋아한다. 삼행시를 잘하지. 아 잘하나? 삼행시를 그냥 좀 던지면 그냥 바로 빵빵 터지는. 야 그럼 빵빵 가보자. 공대생으로 가볍게 가자. 공대생. 와, 아 바로 시간 주지 말고 바로 해야 된다. 아, 공!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 생! 생! 장 레원으로 간다. 쉽지 않네. 장! 장안의 히트! 히트! 레! 레원이는? 원! 원효대사. 사행시도 되나? 사행시! 사행시가 더 쉽지. 좀 쉬운? 어려운데. 스타벅스 있거든. 스타벅스? 스! 스파일! 타! 하지마 할! 벅! 벅! 스! 마 누가 나보고 사행시 잘한다. 아 맞다 오늘 코스 한번 설명해두고. 오늘 코스? 응. 좀 재밌으면은 이게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내랑 친구 하려면 응. 감자튀김을 안 좋아해야 된다. 안 좋아해야 된다고?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롯데리아 빵 해갖고 삼행시 심사위원 뒤에 뭐라고 갈까? 꽈뚜름으로 삼행시 갑시다. 야 니는 그거 니 이거 한 5번 이상 해봤지? 들켰다. 아, 야 이거 불공평하다. 야 니 심사위원님아 운 하나 던져줘. 뭐 있어? 친구 비. 아 친. 아 잠시만 이거 시간 좀 주고 가자. 아 이런 게 원래 시간을 안 줬을 때 나오는. 오케이 친. 친해 하는 구. 국민 여러분 비. 비상사태. 야 졌다. 내가 살게. 야 햄버거 내가 살게. 이거 절대 못 이긴다. 야 자 근데 지금은 감자튀김. 아 내 원아 내 선물이야. 배토디. 와 별로다.
소디 먹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또 파운더 치즈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진정한 foreign vibe. 난 약간 정말 코리안 인터내셔널 트랜지셔널 바이브. 주말에 친한 친구랑 이렇게 그냥 맥도날드 이렇게 딱 해보는 겁니까? 난 친구 없다. 그러면은 뭐 다음번에 연락해라. 내가 친구비 조금 싸게 해서. 나 진짜 마음에 남쳐봐. 저렇게 단칼에 거절할 줄은. 단칼에 고기 들어간 카레. 쓴 카레. 빨대를 안 주노. 빨대를 주노. 빨대를 김준호. 빨대를 준호 플러. 빨대를 준호 해요. 빨대를 준호 푸초 파란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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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에 다이어트 중이라 죄송합니다. 생긴 건 돼지 같은데 적게 처먹고 놀랐어요. 다시 태어난다. 꽉두룹으로 태어나기. 공대생으로 태어나기. 꽉두룹으로 태어나겠어. 저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1초에 공이 나왔는지. 자 이제 뭐 그래. 너무 배불러서 레온이랑 이제 친구 되면 또 뭐하고 놀아주나. 밥을 먹었잖아요? 응. 또 등산을 할... 하지 마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럼 이게 있다 없다 해서 내 마음이 갈릴 것 같아. 친구들이랑 등산 가본 적 있어 없어요? 그래. 7년 전. 오케이 있는 걸로 하자. 그래. 그러면 이 주변에 좋은 산 뭐 어디 있어? 아세트산, 염산, 황산, 질산. NO3-. 아니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딱 깔끔하게 말해 보세요. 인왕산을 가자. 인왕산이요. 인왕산이요. 아, 인왕산이요. 피플킹 마운틴. 피플킹 마운틴인데 혈기 왕성. 오케이. 혈기 왕성 해 가지고 그냥 거기는 성에다가 딱 올라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항상 이러시나요? 어? 항상 이러죠. 항상 이러시는구나. 환상이죠. 아, 환상이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돼? 아니면 약간 무시. 바다보다는 산이 더 좋다고. 산에 가자 했는데 바다를 갑자기. 바로 미국으로 텐데. 벚꽃 뭐야? 야, 나 올해 첫 벚꽃을 니랑 본다. 야, 우리 각별한 사이가 된 거 아이가? 아니다. 가보자, 뭐 왔겠지? 가보자. 아니면 뭐 그냥 딴 데 간 거고. 벚꽃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왕산이 아니겠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안녕하세요. 오늘 의사성이 밝았습니다. 씹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진 않았지만 표정으로. 아 표정으로 쟤 뭐 하는 새끼지? 이렇게 힘들지? 야 지기네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하나씩 불을 뜯고 놀아요. 자 여기서 또 안 볼 수 없잖아. 우리 장래원이 노래 한 곡 듣고 가야지. 자 지금 심장이 빠르잖아요. 빠른 심장 박동. 너네 집 장박동. 너네 집 짠말도. 누가 땜바도. 너네 집 나와줘. 레온이 노래를 못 부르는 유일한 순간이다. 등산할 때. 솔직히 말해 네 친구랑 등산 처음 오지? 친구랑 등산 많이 하죠. 뻥치지 마. 야 저 봐라 저 저 꼭대기 지우가.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죠? 네 이제 한 40분 남았어. 아우 야 이까지 다 왔는데 이게 정상 아니야 솔직히? 정상? 솔직히 여기 세미 파이널은 되는 것 같거든. 와. 야 뒤에 경치. 이야 지기네 마. 그 사람이 깡이 있잖아요. 깡을 부립시다. 딩고랑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막 하는 거 있잖아. 경리해제 분홍색 트럭. 졸라 이쁘더라고. 개이뻐. 그거 렌트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 그거 그냥 버려져 있었어. 어? 그냥 그거를 세트를 만들어서 한게 아니고 그냥 그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찍은 거예요?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갔다가. 노래 겁나 신기하던데. 전기 감전 플로우라고. 감전 플로우. 감전 플로우. 감전 플로우. 너무 따뜻해 들이키러 또 팍! 반복을 잃고 들이키 버린 탓! 걸어 두기 배민 자동 결제 컵! 딴 나이 죄! 같은 날 제안 레온님은 이제 쇼미더머니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인지도가 한 5배 정도 상승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내가 어떤 음악을 해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을 내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강력한 건 겪어보자. 그런 사람들은 뭔가 리스크를 좀 걱정하고 진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근데 네, 리스크를 좀 많이 걱정하죠. 나 25살 되고 나서 진짜 세졌어 그런 게. 근데
알면서 그냥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 해도 저는 그걸로 다시 그 얘기를 곡으로 만들고 싶어서. 맞아. 근데 진짜 젊을 때 해봐야 된다는 말이 점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실감되고 있어요. 여기 경사도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젊을 때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나. 야, 난 맞냐려나? 모르겠어. 뭐야 이게. 다음번에 갈 거냐? 인사? 다시는 등산 안 와. 진짜 등산 너. 너 친구 못해 너랑. 나 등산함 너랑 친구 못해. 야, 정상이네 정상. 네? 야, 온 정상. 끄끄끄끄 이거 봐. 와, 개나죠? 와, 개나죠? 개났다고? 와, 개나죠. 산 정상에서 공연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쫑 신아 빠빠빠빠 빨리 구워 네 마우스피스 신아 빠빠빠빠 코니 강릉 쫑 신아 신아 봉 티나 폭신아 정신아 가시나 싫어 정신아 느낌을 넘보고 싶을 때는 없지 느낌을 달라고 싶을 통에 놓지 느낌으로 봐 미래는 아침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반지 저게 뭐야. 아, 새거 하나는 떨어뜨린다. 지금 제가 이거 아, 이거 떨어뜨린 거야. 이거 근데 괜찮다. 진짜 완전 맛있어. 아니, 그냥 맛있는 수준이 아니야. 배고플 때 먹으면 미쳤어. 야, 진짜 맛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니까. 안 먹어? 배불러. 배불러? 야, 배는 부른데 너가 싸준 게 정성이 내가. 뭐? 물까지 챙겨왔어요? 내가 먹을 건데. 근데 와지긴 와지네요, 정상이. 그니까 한 번에 정상이를 데리고 정상으로 그냥. 아, 싫어요. 저 너한테 열심히 받아줬는데 이거란 말이야. 근데 아직 한 2시간 남았어. 너한테 1시간에서 이제 뭐하고 놀아줄래? 난 시간 나면 하는 게 있긴 해. 뭔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걸 하지. 나도 그건 즐겨 하는 편이긴. 어제 너 친구한테 걸릴 뻔했는데. 바로 루미큐브를 저는 즐겨 합니다. 근데 레오님 저 절대 못 이길걸요? 왜요? 문대생인데요.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내기 하나 걸고 해야지. 내기? 내기의 캔디. 내가 만약에 진다면 레오님 그 쇼미더머니 지원 영상 그대로 내가 머리 딱 내밀고 패러디 할게. 진짜? 진짜 할게. 내가 지면 진짜 힘들걸? 아니, 해볼게. 나 내가 지면 난 진짜 오케이. 신용. 나 근데 진짜 정말 진짜 신용. 오케이. 근데 이거 화면 녹화해야 되나? 아, 내가 하고 있어. 야, 니 짰지? 잠깐 점심만 너무 먹었다. 야, 이거 안 되지. 26개가 지났는데 안 되는 건 진짜. 야! 왜? 니는 진짜 욕심도 없냐? 왜? 있잖아. 없는다, 이가. 왜? 잠깐만. 네. 와, 뭔데? 와, 운이 그럽게 안 좋네. 오, 됐다. 간다. 들어가자. 한강 가십시오. 진짜 해요? 그거 안 할 건가요? 아, 해야지. 난 남자 입으로 두 말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인정. 그러니까 들어가서 네? 원이 됐어? 만 해도 인정. 5월 안으로 무조건 올릴게. 오케이. 진짜 올릴게. 원이랑 친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도 하고 루미큐브도 하고 한강물에도 빠질 수 있고 감자튀김도 먹을 수 있고. 맞아요. 재밌는 저의 말솜씨를 들을 수도 있고. 진짜 재밌었어요. 네. 완전 재밌었고 언어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다. 언어잉 오렌지. 또 다음번에 다음번에 우리에게 다음은 없어. 다음번에 이제 우리 사무실 딱 그 차리고 그룹이랑 하면 사무엘 잭슨 한번 놀러 온다. 오케이.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다. 그래, 입금은 나중에 경치 한번 보자. 아, 지긴다.